네, 이번엔 평범한 시민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가는 경찰 얘기입니다. 자, 앞서가는 택시가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서 시민이 뒤를 쫓으며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를 했는데 도무지 출동을 안 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연인지 신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 지붕 위에 비상반범등이 깜빡이는 모습을 한 운전자가 보게 됐습니다. 택시 기사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운전석 아래 버튼을 누르면 비상등이 깜빡이게 되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운전자가 112에 신고를 합니다. 미린여고 해서 성남 가는 길 쪽으로. 그런데 몇 분이 지나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자 다시 경찰에 전화를 겁니다. 광주시청 쪽으로 빠졌어요 지금. 아, 네, 이거 했거든요. 강의 쪽에. 경찰의 관할 지역이 광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급한 마음에 시민은 직접 담당 경찰관과 통화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경찰관 전화번호라도 알려줘요. 어떻게 잡으려고 그래요. 이거 내가 쫓아가지 않으면. 20분간 혼자 택시를 추적하느라 초조해진 시민은 다시 경찰에 전화했지만 이런 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직도 따라가시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어요. 빨리 연락 좀 달라 그래요. 비상반범등은 택시기사가 실수로 켰던 거였는데 실제 위기 상황이었다면 경찰이 관할 타령을 하며 늑장대처하는 동안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관할이 없잖아요. 저는 그냥 일개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경찰도 아니고 국민이고 그냥 회사원인데 저는 관할이 있어서 쫓아간 게 아닌데 그러니까 좀 답답한 거죠. 관할. 차는 계속 이동을 하는데. SBS 신정은입니다.